됐죠? 자, 디시전 테이블 포럼이다. 이들을 위한 결정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마우스를 안 먹히면 내가 뭐가 되지? 저기요. 리나 is a high school student. 동생입니다. Her dream is to become a comics artist. So she joins an after school art program. To become, 두 동생 무슨 영법? 명사죠. 왜? 보호. 그렇죠. 주격보호 자리니까 명사죠. 명법. To become은 becoming 하고 나와 있으면 되는데. 돼요. 동명사도 역시 명사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join 비슷한 말 말해주세요. Participate in. Take part in. 하나 더. Be involved in. 까지 쓰시면. 응? 아니야? 헛것이 되는 건데. 아니야. However, after few weeks, she started skipping classes. 굳이 꿈을 쫓아가지고 가까운 프로그램에 참가까지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지. 떨어지기 시작했어. 몇 주부터. Mr. Joe, the art teacher, asks her to come to the art classroom for a talk. Ask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인 오형식품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할 것을 요구하다, 요청하다 표현입니다. 자, 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Mina, I haven't seen you in class for a while. 한동안 내가 너를 수업 중에 본 적이 없구나. 무슨 시를 썼습니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를 쓰고 있죠. 그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너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가 있다는 것. I'm so sorry, sir.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I wanted to come 오고 싶었는데요. But I couldn't 올 수가 없었어요. Is there a problem? 뭐가 문제가 있니? Not really.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But I have other things to do. 저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할 다른 것들? To do.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답니다. To do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왜? 이 작품에는 목적어인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I'm very busy these days. 요즘 너무너무 바빠요. I wish I had more time. 정말 제가 시간이 더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실제 사실을 고치실게요? I'm sorry. 네, I'm sorry. I don't have more time. 실제 저희가 시간이 더 없다는 점이 참 유감이네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반대 소망을 말하기 위해서 I wish 가정법, 과거 구문을 쓰고 있다는 거. 세상에 주어를 내가 공부가 가리고 있네. 자, maybe the problem is not time, but time management. Not, but 무슨 금은? Not able. Not able. 아, 그렇구나.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 것 같다? 시간 관리가 문제인 것 같구나. 자, what do you mean? 무슨 말씀이시죠? Well, actually, I might have some questions. 아니고, suggestions. 자, 내가 몇 가지 좀 제안을 해보도록 할게. Do you want to hear them? 한번 들어보고 싶니? 괜히 가르치는 것은 뭐였다? Suggestions. Suggestions가 되겠죠. 다음, I'd love to. 물어보고 싶네요. I'd love to. 비슷한 말 뭐가 있다? Sure. Sure. 또? Okay. Okay. Of course. 당연하죠. 왜 안 되겠어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Why not? Why not? 여러분들이 괜찮은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 Mr. Joe walks up to the board. 일어나서 보드로 올라가시죠. And draws a big square. 엄청나게 큰 사각형 하나 딱 하고 계십니다. He divides it into four blocks with a number in each block. Divide A into B. 무슨 뜻? A를 B로 나눠. 그렇죠.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아까 그랬던 그 큰 스퀘어가 되겠지. 큰 사각형을 네 구역으로 나누는데 각 구역마다 뭘 적어놨어? 숫자를 하나씩 적어놨어. 위치는 각각을 나가해 각각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별도의 각각을 말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위에 항상 무슨 명사가 나온다? 단수. S부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자, this table categorizes things by urgency and importance. Categorize, 비슷한 말?
Short. Short. 또. Classify. 또 그냥 쉽게 말씀을 해요. 그룹 써도 괜찮아요? 묶어주는 거니까. 네. 자, 이 표는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건데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바의 아래가 그 분류 기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응급성 그리고 중요성,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분류 정리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block includes things that are urgent and important. 첫 번째 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긴박하고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거? Which. 정체는 뭐다? 주격. 주격? 다음 그 세컨드 두 번째 블럭에는 important but not urgent. 중요하긴 하지만 긴박하진 않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the third 세 번째 블럭에는 urgent but not important. 긴박하긴 하지만 뭐하진 않아? 중요하진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neither nor 상관적. 그렇죠. 긴박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마지막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어. 정리하고 넘어가죠. 말해봐. A가 B 둘 다. A뿐 아니라 B도 역시. 나눔이 어려운 수. 니 A 버들서 B 비슷한 거요. E S L S A E as well as A 버들서는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음에 버들서 대신에 버들서도 괜찮아. as well 마지막에 버들서도 괜찮고요. 다음에 한번 A가 A 또는 B 둘 중 하나. Either. Either A 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Either. A or B. A가 아니라 B야. Not A. Not A. But B. 또는 B가 먼저 나올게요. B. I'm not A. But 나 A 어디서 봤어 이거? 또 있니? 니더는 뭐와 뭐가 만난 거? 낫과 이더. 낫과 이더가 만난 거니까 이더를 나 이더하고 써서 고민해 같아요. 부자부족이 된다는 점. 다음에 이게 상관 접속사 구문들 특징은 뭐다? 등위 접속사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연결되면 A와 B는 서로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같아야 한다. 병렬 구조가 1번 특징이고요. 만약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 된다면 딱 하나, 뭐만 빼고? A, B. 이것만 빼고 모두 다 어디에 수일치시키면 된다? B. B에 모두 다 B에 수일치를 시켜서 동사의 수와 인칭을 결정하시면 그러면 이거는 항상 목수 취급한다? 목수 취급한다. 다음 첫 번째 Usually don't have time for everything.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이지. 그래서 we must decide. 우리는 결정해야 해. 무엇을 결정해야 돼? What we should stop or reduce. 우리가 무엇을 그만하고 줄여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What은 정체가 뭘까? 관계. 아 정말? 가 아니라 의문사. 그렇죠.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의문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 decide의 목적의 역할을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가 지금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Now out of the four block 그리고 아홉 아니고 네 개 블록 중에서 Which do you think we should give up first?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first 먼저 우리가 give up 포기하고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부르시나요 이거? 간접 의문. 간접 의문. 원래 있던 두 가지 문장을 쪼개신다면
했지? Should we keep out? 그렇지? Should we? Bla bla 하고 있었는데 주절의 동사가 think 생각하다를 동사였기 때문에 붙여서 이어지는 간접문으로 고칠 때 간접 의문문으로 고칠 때 여기 그 간접 의문문에 이끄는 의문사는 항상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그래서 which do you think we should 라고 이어지게 되는 거지. 자, 이런 think 류 동사가 또 뭐가 있더라? suggest. 어? suggest 한대 이거 말 guess suggest 말고 suppose 아니 헷갈려요 imagine live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여기에 만약에 동사가 think가 아니라 no였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Do you know which we should 이렇게 일반적인 의주동의 간접 의문을 붙이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걸 먼저 포기해야 할지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생각해 봤니? Well, maybe but for 어쩌면 네 번째 분량이 되지 않을까요? Things that are minor and more important 왜 네 번째 분량이 뭐였으니까? 중요하지도 긴박하지도 않은 것들이 있는 구역이었으니까 자, right, 네, 맞아 다음, can you give me some example? 그런 네 구역이 포함하는 것들을 내 예시를 들어줄 수 있겠어? I'm not sure, 글쎄요, 생각나지 않는데요 How about surfing the web or checking social media? 자, 이런 건 어떤지 웹을 서핑해 본다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야? 중박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행동들입니다 자, You are right. 그럼 맞아요, 선생님. I wasted too much time reading the latest gossip and keeping up my plans updates. Wasted 목적어 시간 그리고 나서 ing 공명사 이게 지금 and로 이어져서 관열 구조로 keeping 한번 더 나와 있는 거죠. 목적어의 시간을 ing 하면서 허비하는 건데 지금 허비하면서는 행동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최신 과실을 읽고 그리고 또 뭐해? 내 친구들의 업데이트 사항들을 확인하느라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어. Maybe that's one reason you don't have enough time. 어쩌면 그게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한 가지 이유? 네가 충분한 시간이 없는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다. 다음 네, 저기서 keep up with이 어떤 의미죠? 그 세 개씩 여기서 내 친구가 업데이트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따라가는 거?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해 보는 거? 세 개 어떤 게 있어 이게?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또? 알다는 하나만 그게 어? 세 번째 뒤처지지 않는 거 그런 의미를 쓰고 업데이트한 걸 바로바로 확인하는 거 Maybe, I'll do my best to stop. 최선을 다해 볼게요. 뭐 하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great. 그게 좋은 생각이야. Now, let's think about block 3. 이번에는 세 번째 블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Things that are urgent but not important. 세 번째 구역의 특징이 뭐였어? 좀 긴박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구역이 세 번째 구역이었죠. 자, Do you currently have anything urgent to do? 너 최근에 해야 할 만한 뭔가 긴박한 일이 있었니? 여기 있는 거 anything을 꾸며주고 있는 두 가지라 첫 번째가 urgent고요. 두 번째가 to do가 된다는 거. 부정 대명사를 꾸미는 때 순서. 부정 대명사 뒤에 형용사에서 수식하는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부가 한 번 더 나와 있다면 투부정사 부는 형용사 뒤에 가서 부정 대명사를 꾸며주게 된다는 거 1번 수식, 2번 수식 하게 된다는 거 얘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반장? 중학교 때는 반장이라 했는데 요즘 뭐라 그래? 학교 고등학교는 회장이라고. 아 그래? 어머 고등학교 때니까 친분 상승했네. 근데 중학교 때는 회장이라고. 아 그래? 애기니까. 중학교 때는 반장이라고 학교 중학교 때는 정규만 회장이라고 했다고. 어머 엄격하다 서율이. 회장이네요. 고등학생이니까. 알다시피 저는 회장이에요. The classroom decoration should be done by the end of this week. 그래서 그리고 교실 꾸미는 일이 이번 주 말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by는 무슨 뜻? 이내. 뭐뭐 이내, 뭐뭐까지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해 두신 장치가 by 라는 것. 이것을 until로 바꿨으면 안 돼. 안 돼. 라는 얘기는 계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완료를 지어야 되는 완료표현인 거지. 이럴 때는 바꾸시면 안 돼요. There are lots of things to do.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Putting labels on lockers. 상호람에 이거 표 붙이기라든지 Design your notice board. 게시판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buying cleaning materials. 청소용품을 구매한다든지 등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다음 Are they all important to you? 네, 그러한 일들이 모두 다 너에게 중요하니? I mean, do you have to do all of them on your own? On one's own? 무슨 뜻? 혼자서.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다? 혼자서. By yourself. 그렇죠. By yourself. 또는 홀로니까 alone서도 상관없어요. 혼자서. By yourself. 네가 직접 스스로 다 혼자서 그것들을 해야만 하는 거니? 쓰다가 왔네. 해만 해? No,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I think I can do that with other classmates. 저는 그 일들을 다른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hat's right. 그게 맞아. They are not your sole responsibility. Sole 무슨 뜻? 홀로. 단독이. 맞아. 그것들은 네가 홀로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They are relatively less important to you.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너에게 어때? 덜 중요한 것들이지. 왜냐하면 because someone can do them for you.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그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야. I think you should find classmates who can help you.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친구를 찾아봐야 해. 어떤 친구를 찾아봐야 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봐야 해. Who? 관계. 승격? 주격. 후반에 벌써도 괜찮아? 네. 네. 승격은? 불가. 불가. 단순 주격이니까. 다음. I got it. 아, 그래요. 맞아요. 알겠어요. I should have asked for help from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 애초부터, 처음부터 제가 도움을 요청했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요청했어? 안 했어? 안 했어. Should have been. 네. 무슨 뜻? 뭐 했어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안타까운 표현을 쓰는 가정법 플러스 have pp 조동사 부분이죠. 나온 김에 이제 확인. 엄마 했어야 하는 건 should have pp. 엄마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shouldn'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must have pp. 아니야 그랬을 리 없어. Cannot have PP. 어쩌면 했을지도 몰라. May not. May not. Might have PP. 어쩌면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May not. May not. Might not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Can. 할 수 있었을 텐데. Could have can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can을 이렇게만 써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긍정, 부정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쓴다? 완전 다른 의미로 can이 쓸 수 있지. 안 돼. 얘가 있잖아. 다른 뭐 할 수 없었을 텐데. couldn't. 뭐 하나 빠졌는데. 아, 슈드가 빠졌구나. 저기서 안 썼어요. 다음에 애초부터 내가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I will try to find classmates who can help me.
Excellent. 네, 엄청 잘했어. 훌륭해. Now you know how to save time. 자, 이제 너는 시간을 save를 아끼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어. How to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항상 무슨 용법이다? 명사죠. 문법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투부정사에 떼어주고 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주어, 아이고, 의문사, 주어, 슈들, 원형과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고친다면 어떻게 된다? 의문사 주어는 누구? You. You. 다음에 should. Save time. 이렇게 쓰면 형태만 다르지 서로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라의 주 동의 간접 의문문이 될 수 있겠죠. Where will you spend the extra time you saved? 그럼 너는 네가 절약한 그 추가로 남은 시간에 어디에다 쓸 예정이니? Extra time과 you 사이에 뭐가 있었다? Which. Which 또는 that 이상하셨어? 목적격이에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어. 목관대로 사라졌죠? 네가 아꼈는데 무엇을 아껴야 되는지 안 나와있지? 아낀 게 바로 어떤 거야? Extra time 되겠죠. 다음 Not one Things that are both urgent and important Like my method, homework 저는 블록 1에 그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1에 뭐가 있어야 긴박하고 그리고 중요하기도 한 것들이 있는 블록 1에 추가로 남은 시간을 쓸게요. 예컨대 어떤 것들? 나의 수학 숙제와 같은 것들. 자, it's due tomorrow. 그것은 due? 기한이야. 언제까지야? 내일까지야. 그럼 주말 보셔도 괜찮아? 내일까지요? 네. 봐 있어도 괜찮아요. 아, right. 네, 맞아. That is what you should do before anything else. 맞아. 그것이 바로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네가 해야 하는 것이지. What은 정체가 뭐였을까? 둘 중에 하나 지금 하는 결정해. 전 관계사에 오겠습니다. 한단의 기준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의문사도 불완전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이? 딱 확정되겠지. 그렇죠. 네가 바로 해야 할 게 바로 그거야. 확정지어주고 있는 거지. 이럴 때는 얘를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라고 불러. 아, 관계사일 때 등 의문사일 때는 와신 조건이 뭐야? 절대 앞에 명사 있으면 돼야 돼? 안 돼? 뭐 뒤에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지금도 should do인데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목적어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지? 다음 But what about block 2? 그렇다면 이 블록은 어떨까? What could go in block 2? 이 블록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What is something important? But not urgent. 중요하긴 한데 긴박하지 않은 건 뭐가 있죠? 여기는 what은 정말로 대놓고 뭐다? 의문사죠. B, not, A 나와있죠? 그리고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들이 지금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형태가 되겠지? They are things you must do regularly to make your life happier in the long run. 자, 그럼 블록 2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네가 규칙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야.
언제까지 보내? 녹화 잠시 멈췄으니까요. 어? 녹화 잠시 멈췄으니까요.